사실 결혼 전부터 네, 이 주택을 지어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. 제가 집을 짓고 싶다는 조금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저도 뭐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은 사실 아파트에 살잖아요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저는 20대를 보냈는데 그때 조금 해방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은 공간이 주는 영감도 되게 달랐고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자유로움이 너무나 달라서 조금 막연하게 사실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면은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네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 저희 사람이 이 공간을 녹아들기를 바랬던 게 제일 저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김수민 씨의 남편이자 네 음악을 하고 있고 킹스턴 루디스카 코마겐즈 밴드를 하고 있고요.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석률입니다. 저는 김수민이라고 하고요. 지금은 국제비영리단체에서 파트너십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이제 협소주택 책을 사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많은 이제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띈 게 이제 푸아 프렌즈의 건축물이었는데 면목동에 있는 집이었어요. 그 마치 그 면목동에 오래된 그 집들과 섞여가지고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집이어서 너무 이쁘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. 푸아하는 이름도 너무 특이하잖아요.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세 분이 말씀을 나누신데 약간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결정했어요.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네. 저희가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거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, 이 디자인은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삶을 사는지, 그러니까 저희 생활 패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유드리고 또 개인적인 선호, 예를 들어서 남편은 되게 밝은 빛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. 근데 저는 간접적인 거나 이렇게 쨍한 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구석구석 좀 어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연광이나 이런 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둘의 모든 선호와 어떤 생활 습관을 담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저희 고양이들의 두 마리가 있어서 고양이들도 전체 집을 캣타워처럼 쓸 수 있으면 좋겠다. 의뢰인께서 저희한테 찾아오셨을 때 본인들이 어떤 집에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한 건축가의 온전한 생각이 담겨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,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. 집을 어떤 소유의 물건처럼 대하지 않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공간처럼 생각하셨던 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녹번동도 이제 녹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큰 도로 뒤쪽에 어떤 동네는 한 80년대쯤에 80년대 초에서 90년대 초까지 한 그동안에 좀 지어진 건물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동네였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래된 동네에 점유해 나갈 때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, 그때 너무 폭력적으로 딱 나의 집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, 조금 더 동네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, 그러면 담장인데 이걸 해야겠다 하고 가져왔죠. 지금 그 스피치 모양이 이제 길쭉한 이제 직사각형 형태인데 아래쪽 도로는 막다른 도로여서 1.5m 저쪽인 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1.5m 가량 건축선 이격이 필요했어요. 이제 내 땅 일부가 도로가 되어야 되는 상황, 서로 침범하고 침범당하고 뺏겨야 되고 물려줘야 되고 약간 이런 좀 이제 사면이 다 좀 이제 그런 경계면에서 지금 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거든요. 아래쪽은 이제 또 집이 침범한 상태였으니 근데 그걸 철거를 요청할 수는 또 없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게
막다른 도로라고 했잖아요.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막 정말 끝에 쪽에 있는 집 두 채는 이미 폐가가 된 상황인데 건축주를 좀 설득을 했어요. 이미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한 폭 1.2m 정도 되는 폭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땅이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 집이 없어지고 나면 골목길이 될 수 있게끔 하자. 그래서 이쪽과 큰 길과 작은 길이 연결될 수 있는 골목길로 우리가 양보를 하자. 근데 정말 그게 배가 아프시면 살짝 문을 달아가지고 폭 1.2m의 아주 리니어한 마당도 만들 수 있다. 근데 그걸 좋아하셨어요. 실제로 연결되어도 좋을 것 같다고 본인들도 이쪽 동네 이 군락지가 좋아지는 거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. 지하 1층이 남편분의 작업실이고요. 주변의 소음에 대한 문제들을 1번으로 좀 해결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위에 층이 이제 거실과 고양이 방. 그리고 이제 2층이 침실 겸 옷방. 이게 그냥 스튜디오 형태로 돼 있어요. 침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옥상 정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방이라는 개념은 이 집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.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 구획은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그 두 분의 자녀가 생긴다면 옥상에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계획은 다 세워둔 상태예요. 이렇게 알처럼 여기 이 공간이 이제 목욕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목욕탕도 이 벽을 마주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체 한쪽 목욕탕 전체 면이 이제 유리로 되어 있죠. 여기 여기가 네. 목욕탕에서 보면 안쪽에는 이제 오목한 공간이 또 하나 있거든요. 이 자리가 책상 한 개가 들어가는 자리예요. 유일하게 창문이 있는 요 영역인 건데 그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고요.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길 맞은편에 여기가 바로 공원이에요. 그 딱 건물과 건물 틈으로 창을 딱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원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책상이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 집을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빛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. 창도 좋았고 그냥 주변에서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채광도 좋았고 조망도 이제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그 개인적으로 어떤 창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갑자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창문이 한 벽에 창문이 하나 뚫려 있고 그쪽에서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고 뭐 창밖이 바라보이고 하는 모습이 이 그림자라는 것은 뭐 결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현혹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겠다.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빛이라면 이런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이렇게 덩어리감 있는 이런 빛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생각을 이 집에 꼭 해보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소방 때문에 챙겨야 되는 창을 제외하고는 모든 창은 다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. 이 공간이거든요. 이 공간인데 남향의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벽에 부딪혀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.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. 천장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되게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에도 이렇게 높은 공간이 있거든요. 이 공간에 지금 빛을 주기 위해서 만든 천창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되게 직접적으로 막 들어오기보다는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들어올 수 있게끔.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뭐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 장치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서 되게 여러 요소들이 지금 이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일단은 뭐 그 아까 그 빛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시선 폭력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저층형의 건물들에서는 이 집은 블라인드를 안 쳐도 되거든요. 네, 그런 게 어떤 기분일까 또 좀 궁금했었고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담장과 경계
담장의 경계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양보를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, 그 또 동시에 딱 둘만의 어떤 그런 내밀한 공간도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.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. 창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. 옆으로 이 집에서 정말 나만의 장소로서 이 집에서 계속 뭔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외부와 접하는 방식에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겠다. 그렇다고 창을 다 박아버릴 수는 없는 거죠. 바람도 잃고 제강도 잃어버리니까.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었던 시도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 틈이라면 이런 방식이면 어떨까. 그 일골비지의 작은 집이라는 저 정말 재밌게 봤는데, 꼬비지가 어머니를 위한 집을 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 건축물이 들어갈 만한 장소를 계속 찾아다녔던 그 과정. 결국에 찾았던 사이트는 어떤 호숫가였는데, 그 집도 다 벽 담으로, 경치 좋은 곳이었지만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.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어떤 대자연에 숨을 수 있는, 대자연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숨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, 그러니까 자연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.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어요. 네. 저는 거실도 되게 좋아요. 거기가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은 아닌데, 그래서 저한테는 더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라서 이제 더 살아봐야겠죠? 계속 바뀔 것 같아요. 이제 한국에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되게 화려한 느낌이었거든요. 되게 으리으리하고 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, 저희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, 어쨌든 작은 땅 안에 저희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넣어야 되고 저희 취향도 넣어야 되는데, 그게 가능하구나 를 느꼈던 저는 작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름 자체가 작은 집이잖아요. 그리고 집이 담는 풍경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진짜 그런 집이었어서,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버리고, 왜냐면 자원은 한정돼 있고 저희가 원하는 모든 걸 이 집을 짓는데 할 수 없잖아요.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저는 매력은 아무래도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진짜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저는 좀 철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 자신에 대해서, 그리고 이제 가족인 우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단순히 내 집이 생겼다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, 이 공간에 저 버튼 하나를 선택하고 콘센트를 어디다 갖다 놓고 이거를 결정하는데도 저희 스스로의 생활 양식, 그리고 우리의 선호도, 우리는 이 정도가 되면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 더 이상, 이 정도는 열어도 될 것 같아, 이런 테스트도 좀 필요하고. 그래서 진짜 저는 저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불안감이라든지, 아니면은 저 스스로도 잘 몰랐던 나는 이런 선호가 있었네 라는 그거를 집을 지으면서 전 진짜 많이 깨닫고 있어요.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자기들만의 공간.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정말 그냥 행복해요. 설레는 거? 네, 매일매일 설레는 거. 설레는 거. 네. 힘은 들어요.